정 위기 탈출 한번 보시죠. 이제 주식을 8만 원대에 사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지금 이 5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이 주식 가격이 언제 정도 회복될 건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국경신의 일면 톱 기사를 다뤘네요. 이 한국 경제가 삼성전자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뭐 솔직하게 다루는 건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삼성전자를 향한 무서운 경고. 삼성은 김용구 상상인 정권 연구원에 계신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무통이 정권맨이 이야기한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기술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정권 맨드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부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용구 연구원의 말씀 요지는 삼성이 종합반도체 회사를 지향하면서 전선이 너무 확장된 것 같다. 이야기죠. 확대된 것 같다. 이야기죠. 네. 가전, 모바일 기기,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이렇게 이 이름 확장이 되면서 모든 분야에서 1등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지금 고전하고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 메모리 분야 가운데서도 법용 메모리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가져주는 이 고대역풍 메모리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이름들,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납품이 시작되는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좀 회복이 돼가지고 법용 D 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삼성전자 주가가 좀 회복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네요.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이 범용 디램 이른바 구형 반도체가 주력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세계 경기가 지금은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구형 반도체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금융 디레임을 대한 수요가 증가는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주가가 좀더 많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경기를 전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 맨들 말씀처럼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은 구형 반도체고 고형반도체는 세계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세계경제 회복이 내년 하반기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삼선전자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분이네요. 예. 그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일면 톱 기사의 그 많은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가운데 이분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업계에서 지명도가 있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1등 또는 혁신 DNA의 실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뒤를 안, 뒷받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고대역풍 메모리 HBM, 파운드리, 가전 등 사업 영역이 다각화된 탓에 미래 기술 트렌드 경쟁에서 싸움트가 많습니다. 근데 각 사업 부문에서 1등 기업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기술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고대역풍 메모리, 삼성의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메모리 반도체를 적층 쌓아 올린 고대역풍 메모리, S1은 완전히 삼성이 먼저 죽을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이에 고대역 풍매물의 HBM 기술 격차가 1년 이상 나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미래 기술 시장은 성자 독식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1등 기업에는 시장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가 상승을 이어지지만 2, 3등은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여러분들 GPU GPU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엔비디아 주가는 고공행진을 하지만 2등 업체인 AMD는 뭡니까?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AI 모바일 등에서는 1등 기업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과거와 달리 모든 부분에서 2 3등으로 밀려난 게 경쟁력이 본질적으로 약화됐음을 대변합니다. 아주 빼앗픈 지적을 하네요. 기술력이 모든 부분에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기술 분야의 종사하는 엔지니어나 연구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정권 시장을 보시는 분이 또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야기인 겁니다. 예. 여러분 보시죠. 예. 엔비디아의 HBM 납품 지열에 우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12단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해도 5세대 제품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선점 영향으로 우월적 지위를 점유할 가능성이 미미합니다. 완전히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팀워크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제공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이름들 HBM을 제공하고 낸드 플래시를 제공하고 그걸 여러분들 어셈블리가 이런 패키징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는 소위 팀 플레이가 어마어마게 여러분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선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엔비디아는 메모리 반도체를 SK하이닉스에 독점을 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가격... 협상력도 떨어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 삼성한테는 기회를 줄 거다 이야기죠.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줘 가지고 s k 하이닉스 1등 2등 마이크론 3등 삼성전자 해가 여러분들 단가를 낮춰가겠죠.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우월적 지위는 기술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겠죠. 여기에 막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즈니스 세계가 냉정합니다. 선도 주자인 SK 하이닉스는 계속 우월적 지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입니다. 뒤늦게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해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가더라도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얼마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술력 격차가 있는 겁니다. 앞선자가 네. 뒤쓰고 디선자가 앞서버리게 된 겁니다. 네. 만년 2등으로 여러분들이 헤맬 걸스바에 없던 SK 하이닉스가 기술적 변곡점, 고대 역풍 메모리 한글 등장하면서 완전히 일거의 삼성전자를 압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여기 저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GPU, SK 하이닉스의 HBM, 예, 대만 반도체 이런 패키징, 이 팀워크란 것은 환상적인 팀워크 같아요. 그게 뛰어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창사일의 최대 위기를 맞은 겁니다. 예. 엄청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적 대변역에 완전히 멈췄기 기회를 놓친 겁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여러분들 원통한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기도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이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이재용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것에 빼앗은 여러분들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그냥 HBM 기회를 놓친 것 정도가 아니고 삼성전자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 와치하는 겁니다. 이재용이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예. 거기서 여러분들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발현이 되는 거죠. 예. 이 정권맨들 냉정하게 예상하네요. 예. 먹을 거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엔비디아의 HBM3 12단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딱 1년 넘은 겁니다. 1년. 같은 제품을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SK하이닉스가 양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걸 2025년도 상반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기술 격차가 난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네요. 김영일 님께서 삼성은 재무구조가 좋아 위기를 기회로 넘길 것입니다. 그래도 뒷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큰것 같아요. 내부 문제를 잘 추스려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의 20년차 여러분 엔지니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를 잘 못했는데 어떻게 점프레가 4세대, 5세대, 6세대를 잘할 수 있냐? 기술이 한게 축적되는 거지 않냐? 2024년도 상반기에 한해삼성전자 이런데 어떻게 언론플레이를 했습니까? 우리가 4세대, 5세대 HBM에서 떨어졌지만 6세대는 점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정권면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경쟁사보다 HBM4를 먼저 개발이게 6세대 제품입니다. 기술적 측면의 위상을 자랑할 경우 이게 곧 게임 체제가 될수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압도적 기술을 내놓으면 그간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의문 부호가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 잘안 됐는데 다음 세대 제품부터 경쟁 주자로 앞서갈 수 있겠냐는 것이다. 본질적인 의문이 따라붙는 상황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율을 잡는 건데 불량률을 낮추는 건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불량률을 잡을 수 있냐에 현장에서 공정 관리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계속 쌓여가 이런데 실리기 나오는데 8단 5세대 제품을 잘 만들어 12단 5세대 제품을 잘 만들 수 있고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다시피. 고대역품 메모리 4세대하고 6세대는 근본적인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6세대, 4세대, 5세대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GPU하고 이름,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수평, 수평으로 이름도 나란히 배치시켰지만 6세대 제품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냥 수직으로 함께 이름 배치하지 않습니까? 로직다이 위에다 이름 함께 깔아가지고 일체,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 되는 거죠. 로직 다이를 만드는 가장 밑에 베이스를 만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만 반도체 TSMC가 이런 만들고 그다음 그걸 받아다가 SK 하이닉스 그 위에 쌓는 걸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전부 다 혼자 한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엔지니어도 4세대, 5세대 힘들었는데 6세대가 어떻게 점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고 봅시다. 이렇게 시장이 회의감이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저력이 있을 때니까 이 수율 문제로 고객사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은 취임 이후에 파운드리에서 2030년까지 TSMC를 따라잡겠다고 했지만 수율 문제, 불량률을 낮추지 못한 겁니다. 어제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수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80%. 100개 만든 80개가 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20개가 불량품이죠. 업계 대게 5 60% 정도 보는데 80%까지 올라갔다는 건그 이야기는 SK 하이닉스 내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공정 관리에서. 어쨌든 국민들은 두 회사가 치고 싸고 빼앗 싸우면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니까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치고 나가면서 잘된 겁니다. 삼성전자 정신 바짝 차리게. 삼성전자 사업 영역이 다각화된 탓에 주요 업체의 협업도 불가능합니다. 파운드리는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이냐면 전부인데 설계도면을 제공해야 되니까 삼성이 설계를 하는 회사니까 파운드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니까 그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기술력에서 삼성전자 고객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5세대 HBM 8단 제품을 넣었는데 8개월이 되도록 지금까지 오케이가 떨어지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란 것은 이런 뭡니까? 시험이자 품질 테스트란 것은 그러니까 1년 이상 격차가 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여러들 반도체 부분은 이번에 대우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번에 예, 창사일에 최대의 패착을 둔 겁니다. 이번에 예.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일대 뭡니까? 정기를 마련한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싸지만 시장에 삼성전자 주식 사지 않더라도 살 만한 기술주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몇 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돈 투자하면 삼성전자에 투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대체제가 많은데 왜 투자하냐?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내부에 일어나는 일을 알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동아일보의 이름 그런 기사를 그 사람들이 쉽게 지금 이야기하면 번역기술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나 우리처럼 내밀한 부분을 이해하기는 힘들 겁니다.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장이 대체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술주 투자하려면은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거죠.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한국 주식 사는 건알 수가 없지만, 예. 네. 자. 삼성은 인재 경영에 뛰어난 능력으로 반도체 공화국을 만든 겁니다. 그게 과거의 약이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30대였던 1990년대 한국인하고 지금의 한국인이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그냥 같은 한국인이 아닌 겁니다. 제 눈에는 1990년대 여러분 한국인하고 지금 한국인이 크게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1990년대 여러분들 한국인들하고 진대제나 그런 사람들 들어갔을 때 일할 때 삼성맨들하고 지금 상병인데 다릅니다. 유기체와 같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자 이재용을 내가 만날 일은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연락 오면 만나 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재용 이 함께 만나가 말라고 이렇게 이재용 을 만날 겁니까 본인이 원하면 만나는 거고 이런 방송이 좌파에게 좋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좌파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좌파 우파, 예.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보시죠. 맨날 이렇게 이런 유튜브에서 이야기, 유튜브에서 냄새 논평하는 거니까 듣고 싶은 사람 듣는 거고, 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듣는 거지 않습니까? 예.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저기 먹방 보는 거고. 윤 대통령 잘한다, 잘한다 외치는 방송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개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니까. 저는 논평을 하는 사람이고, 그 논평자답게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 아침마다 찾아서 듣는 사람들은 듣는 길로 선택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고. 그저. 인생이란 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자기가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는 거고, 만나고 싶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laughs> 내 이야기가 요지는, 자, 이제 다음은 미래 부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죠. 모든 기계에 다 여러분들 AI 칩이 깔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냉장고에 여러분들 AI 칩을 깔게 되면은 삼성 냉장고를 사용한 사람의 사용 패턴 같은 걸다 여러분들 학습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냉장고가 똑똑해질 거 아닙니까? 스마트 냉장고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전자기기에 전기가 통하는 기계에 다 AI 칩이 깔리는 겁니다. CCTV 이러면 AI 칩이 깔리면 얼마나.